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1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인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하면 순서가 이렇게 돼. BAC야. BAC. 일단 단락 구조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배경 설정을 해. 그 배경 설정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바로 B까지야. 그지?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순서 문제니까 문장 넣기는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문장 넣기에 있어서 크게 단서가 되는 게 nevertheless, 그 다음에 instead, 아니면 also 이런 부분들 이제 문장 넣기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칸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친 부분에 있어서의 빈칸,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휘 같은 부분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저자들은 have implied, 암시했습니다. 자, that 이하라고 암시한 거야. heritable trait, 유전 가능한 어떤 특성들, 유전 가능한 특성들이 are difficult or impossible, 그러니까 바꾸기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암시했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 가능한 어떤 특성, 유전되는 특성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암시해 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heritability is defined in percentages. 자, 유전 가능성은 정의가 됩니다. 자, 어떻게? in percentages. 백분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전 가능성이 뭐 100%다, 50%다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정의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바로 B로 가잖아. 자, 여기 백분율이 나오지 않니?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배경 설정이야. 그래서 만약 한 특성이 is 0% heritable, 자, 유전 가능성이 0이라면, 0% 유전 가능하다면 한그 특성에 있어서의 모든 차이점들은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렇겠지. 유전 가능성이 제로니까, 유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특성은 실제적으로 그 특성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거 아니야. 그 차이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겠지? 그리고 만약 it is 100% heritable, 그것이 100% 유전 가능하다면 그때 모든 차이점들은 are defined, 정의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자, 100% 유전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당연히 유전자에 의해서 100% 결정이 되는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성격 특성의 대다수는 are 60% heritable, 60% 유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모든 성격 특성의 이제 유전 가능성은 한 60%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배경 설정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지? 아, 유전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fact. 그 사실. 자, 어떤 사실이지? 여기서 대신 동격이지. 어디까지 가니? heritable까지 간다. 그래서 한 특성이 유전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이 does not mean,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시 빠져 있지. 뭘 뜻하지 않니? We cannot modify it. 우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배경에서 주어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유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특성이 유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데, 그럼 무슨 얘기지? 유전 가능한 어떤 특성도 우리 쪽에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쪽에서 수정 갈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instead 이런 것도 문장 넣기 좋지. 대신에. 자, 여기서 대신에는 뭘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전 가능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대신에 high heritability, 높은 유전 가능성은 의미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현재 환경적인 요인이 impact minimally, 최소한도로 영향을 준다라고. 어디에?
개별적인 차이점에, 한 특성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차이점에 최소한도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유전 가능성이 우리 인간의 쪽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환경적인 요인은 좀 최소한도로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수치는 does not relate, 관련이 없습니다. 뭐와는? 그 새로운 환경에 어떤 잠재적인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전 가능성이 뭐 90% 내, 60% 내, 50% 내 하는 것은 그 유전적 특성에 있어서의 그 퍼센트를 가리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은 개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은 영향을 못 미치고 이런 차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환경적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의 정도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순전히 그 유전적 특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퍼센티지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We can also treat heritable conditions. 우리는 또한 유전 가능한 어떤 상황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서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이 컨디션을 우리는 여기서 질환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유전 가능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치료할 수 있니? 우리 인간이 그것을 수정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유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지금 주제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 가능한 이런 질환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간다. 예시가 페닐케토뉴리아. 자, 아주 말이 복잡한데 여기 밑에 나와 있지. 페닐케토뉴증은 is 100% heritable. 100% 유전 가능합니다. 아, 이 질병은 100% 유전된대. 그런데 그것은 뜻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시 빠져있지. Carriers. Carriers. 그 유전자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유자들이지. 그 유전자 보유자들은 cannot break down. 분해할 수 없습니다. The amino acid, phenylalanine. 페니알라닌이라는 그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아마 선생님도 뭐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페니알라닌이라는 그 아미노산을 분해를 해야 되나 봐. 그런데 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걸 분해할 수 없대. 이게 바로 어떤 문제점이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겠니?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쪽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 그 얘기겠지? 자, 그래서 그 사람들, PKU, 페닐케토뉴증을 가진 사람들이 can avoid the negative symptoms, 그 부정적인 증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환의 바로 부정적인 증상이 바로 뭐냐 하면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래, 정신지체. 그런데 이러한 정신지체라는 부정적인 증상을 피할 수가 있대. 자, 어떻게 하면 의해서 바로 by excluding phenylalanine from their diet, 그 페니알라닌을 배제시키는 것에 의해 뭐로부터? 그들의 식단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에 의해 따라서 뭐 하면서? 바로 이거는 이 안에 excluding 안에 분사구문이 들어간 거야. modify 그 heritable trait 유전 가능한 특성의 영향력을 수정하면서 바로 조정하면서 그들의 식단으로부터 페니알라닌을 배제하는 것에 의하여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부정적인 증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쪽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전 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아래쪽에 쭉 펼쳐졌다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은 너희가 뭐 충분히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은 B, A, C, 2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문장 넣기 문제 괜찮은 것 같아. 문장 넣기로서 이제 nevertheless 이런 부분도 괜찮고 instead 물론 also 이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nevertheless와 instead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문장 넣기 대비는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빈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표시한 이렇게 핑크색 부분에서 좀 대비를 잘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modify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minimally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들 너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증상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 avoid 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excluding 이 페니알라닌을 배제하는 것에 의해 여기도 마찬가지 modify 그러한 어떤 유전 가능한 특성의 영향력을 바꾸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휘는 조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